아니 너는 뭐 바닷가 사는 사람이 왜 그래? 같이 좀 할까요, 쌤? 말이나 하지 말고 그냥 쭈그러져 있어, 저. 낙지를 집어넣고. 예, 버터 넣어요? 아, 넣어야지 이제 연포탕 하는 거예요. 예, 예, 저 눈. 좀 올라와.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야 말감탕이 돼. 그렇죠. 얘 이거 아무 간도 안 했는데 이거거든, 어, 정수야. 네. 맛 좀 봐봐. 오빠 이거 뭐야? 아무 간 안 했어. 괜찮네. 뭐가 좀 없을까? 우러나왔네. 어, 우러났어. 밀가루 담아봐. 숙이 일로 와봐. 예, 저, 에이,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 국물. 맞지? 맛이 뭔지를. 그걸 맛이라고 하는 거. 아직 간 안 했어. 그걸 맛이라고 하는 거야. 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낙지를 밀가루하고 소금으로 씻었잖아. 아, 너무 맛있는데? 자, 오빠 상. 굴전 갈 거야, 굴전. 아, 굴은 엄마한테 배웠는데. 굴을 체에다가 걸러서 물을 빼야지. 아. 소금을 약간 뿌리고 노른자부터 깨뜨려. 물은 좀 씻었니? 아유, 오빠. 나 못 믿어. 못 어? 믿어. 예. 야, 굴 그 고추장 한번 먹어보자. 자, 일단 초장에. 너 있잖아. 굴 같은 건 이렇게 초장에 먹어버려야 된다. 나도 손 안 돼. 여기다. 여기다. 굴 신선도 테스트합니다. 어, 네. 쌤, 고추장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기다 두세요. 여기 주세요. 여기다가? 네. 왜요? 왜요? 그냥 이렇게 먹게. 아, 굴 좋죠? 저도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야, 이거 굴 좀 맛있어 보이네. 야, 굴 괜찮다. 야, 빨리 좀 해봐. 어,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응? 아, 빨간데? 하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려? 야. 야, 어디까지가 굴이고 어디까지가 소리인가? 굴 맛있지? 굴 맛있지? 맛있다. 이거는 전 부쳐 먹어야 돼. 이걸 밀가루에 해서 계란에 해서 올려라. 쌤, 여기 한번 묻혔다가. 그래, 탁 털고 거기다 풍덩. 선생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아, 예. 오케이. 네. 안 먹었네. 이거는 여럿이 하면 좋아.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계란 풍덩만 해. 알겠습니다. 안 먹었네. 우리 아빠 맛이? 맛이? 네. 우리 뚱뚱해지면 우리 네. 팽창하면 다 된 거야. 아, 오케이. 아, 아, 저... 여기다 놔봐. 먹자. 벌써 먹자고요? 아, 그럼. 이건 지지자면. 이거는 국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짝짝 놔. 헷갈리지 않게. 네. 네. 자, 첫 번째 거 먹겠습니다. 아, 드셔보십시오. 네. 맛있어. 네. 쌤 드세요. 고마워. 맛있다. 정수야. 예. 일로 와. 네. 자, 선생님 뜨거운데 가능해요? 선생님 많이 뜨거워 보이는데. 먹어! 맛있지? 응. 맛있지? 완전. 우리 약간 팽창하는 듯 하면 됐어, 다 됐어. 넌 재주가 있어. 손이 맛있는 손이야. 하면 굉장히 잘할 거야. 딸이요, 칭찬받았어. 오빠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그 다음에 달래 좀 씻을래? 달래요? 달래 저쪽에 두 개 있어. 저쪽에 후라이팬 위에 후라이팬에 재료 저기 네. 정수야 예 네. 달래 간장 아유 좋다 밥에다가 왜 우리 남편용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남편 이렇게 안 해. 아 그래요? 응. 어 야 오빠 썼어 달래 간장 어떠니? 맛있어. 달래 간장? 응? 나 달래 간장 진짜 좋아해. 우와. 정수 입술이 여기 닿았어. 예. 어떻게 할까?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먹어? 예. 자. 깨끗하니. 너무 깔끔해. 깔끔해. 이거랑 고리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그래. 그래, 맞다. 갖고 오세요, 연포탕. 연포 오더살. 아우, 맛있겠다. 정수야. 예. 달래 간장. 아유, 좋다. 와.
딱 차린 거 맞지? 야, 내가 왜 앞치마를 입고 있는지 난 정말. 내가 싹 차린 거 맞지? 어? 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야, 맞아, 오해가 안 가. 와, 진짜 이거.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아, 왜, 왜. 소금간 안 해도 되니?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놓고. 아. 달래 간장. 아, 맛있다, 맛있다. 이건 뭔거 아닌가, 그럼? 이미 나와서 달래하고 내니. 안 질긴데요? 안 질겨? 그럼 이렇게. 차. 이래갖고 생김 구워서 쌈싸먹어. 아, 이거 무섭구나. 이거야. 난 먹기 좋게 길이가. 야. 원래 이렇게 매콤하게 올라오는 맛으로 먹는 거죠? 그럼요, 달래요. 네. 왜 달래 달래겠어요? 왜 달래 달래겠어요? 아유. 이렇게 뭔가 밍밍한 이 계절을 건드리면서 올라오니까. 뭔가 제 마음을 달래주네요. 조금 싱거울 거야. 맨 입에 먹기 좋게 했어. 너무 맛있어. 이거야. 아, 요즘에 이렇게 안 구운 김이 맛있어. 맛있어. 생김 맛있어. 너 살림 잘하네. 미리 잘 잘라봤네. 그래. 옛날에 좀 덜 뜰 때, 응? 네. 내가 바쁘고 돈이 좀 생기면 뭘 하리라 꿈꿔왔던 거 있어? 아, 돈 생기면 뭐 할 거냐고? 전 여행이지. 전 여행이죠, 무조건, 쌤. 어디로 가고 싶었어? 전 남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남미는. 저는 사실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집 사보고 차 사보고.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살고. 이제 뭐 가족밖에 없지. 나는. 난 그게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게 꿈꿨는데 막상 얘 너무 바빠지니까. 시간이 없어요. 짜증은 안 나고? 네. 신기해가지고요. 뭐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빠질 수 있지? 해서 신기해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시상식도 맨날 집에서만 봤거든요. 연말 되면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14년 만에 간 거예요. 14년. 그러니까 이게 14년 동안 TV를 본 거지. 내가 드레스 입고 거기 현장에 가 있으니까 아, 재밌더라고요 그냥. 나도 올해는 집에서 봤어. 그랬어? 미안해. 아, 너 혼자 탔지? 난 상태한 것도 다 해봤어. 2, 3년 동안.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몰랐어, 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알았어. 2, 3년 정도는 해봤는데 그냥 좋아진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돼. 초심을 잃지 말고. 오빠 아까 초심 잃은 것 같던데? 왜? 아까 차 아까 뭐 보고 있지 않았어? 나는 제가 18만을 탔어요. 18만, 18만 좀 제법이다. 그래서 고장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럼. 나. 근데도 그 차가 나 어려울 때 같이 해갖고 보내기가 싫어. 못 보내는 거야. 맞아. 진짜 모든 걸 지켜봤으니까. 걔가 싫어할 것 같은데. 내 친구네는 미국에 와서 300불짜리 중고 차를 네. 옛날에 샀는데 300불, 예. 언제나 둘이 같이 다니니까 교포 사회에서 아유 동설도 너무 좋으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차 문을 조수석에서 뭔가 꼭 잡고 있어. 아 문이 안 닫히면 난리가 빽 하면서 막 이러고 차가 큰일 나지 사고 나지. 그러니까 남편이 뜨면 아내가 그 옆에서 문을 잡고 있어 조수석에서. 나중엔 그 두 분도 어떤 세월에서는 그 차가 너무 그리울 거야. 다른 만큼. 그치. 이혼했어. 이혼했어. 그릴 때지. 그럼 그 차는 이제 못 쓰겠네요. 잘하는 사람이. 70년대 얘기야. 되게 분수 좋았는데. 이혼은.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좋았지. 그렇죠. 또 오빠,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18만 탄 차 있잖아. 응. 계속 타고 다녀. 그거? 내가 옆자리에서 문 잡아줄게. 고맙다. 진짜? 응. 진짜 네가 차 사주기 싫구나.
그래요, 오빠. 나 참 살면서 망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어. 있으세요? 그럼. 응. 우리 엄마 20대, 나 19살 때 기타 들고 나온 게 우리 집이 망해서잖아. 엄마가 보증 잘못 써서. 내가 더 보증 들으면 이렇게 지금도 패닉이야. 그러니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없냐. 뻔히 알지. 아, 공통점이 많네. 나는 내가 한번 선을 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첫날 토사광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 사흘을 병원 갔어. 그랬는데 아이 뭐 하루 지났는데 또 거뜬해. 그래갖고 또 먹었더니 또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 보고 쫙 접었어. 아 아니다. 나는 이게 주어지지 않나 보다. 안 주어지니까. 그분이랑 잘 되고 결혼했으면. 계속 체했을까? 아니 살은 안 쪘겠지. 응, 살은 안 쪘겠지. 살은 안 쪘어. 맞아. 소화불량이어서 그래. 지금의 남편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 어, 지금 만났을 때는? 그걸 다 포기했을 때. 아, 난 결혼 안 주어진단다. 그냥 조카들이나 이뻐하면서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너무 웃겨.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아, 고기. 고기. 고기 안 고기. 좋아해요? 아, 난 고기 안 좋아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기를 찾지? 어? 그래서요. 그건 주물럭을 혼자서 치. 아, 난 그렇게 고기를 찾아서 먹어본 적 없어. 근데 먹어보니까 또 괜찮았던 거예요? 아니, 뭐, 잘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주물럭이 얼마나 되냐, 이 방문이? 고기 안 좋아하시다. 안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 별걸 다 기억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래? 7인분을 먹었다. 어, 진짜. 정신없이 먹었어. 아, 이 얘기, 선생님 얘기는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래? 선생님은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미니멀 라이프. 라이프를 지향하며. 예. 우리 집 시간을 100이면 5로 줄이는 거. 20분의 1을 떨궈내는 거. 아. 그리고 가볍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도 줄이고, 뭐 좀 줄이고 맞아. 싶어. 그런 꿈이 있어. 네. 살면서. 일시에 버리면 너 담배 끊듯이. 선생님 제가 미니멀 라이프 하려고 책 두 권을 읽었거든요. 다큐멘터리랑 다 봤는데 먼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방에 버리면 요요가 무조건 오니까 하루에 한 개, 내일 두 개, 그다음 세 개 그러면 465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되게 근데 465개 해봤자 뭐 이런 거 인형 하나 버리고 뭐 이런 거 금방 버려지거든요. 나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래. 그래, 좀 버리는 연습해야 돼.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긴 하지, 오빠. 나 국물 조금만 좀.